안녕하십니까. 펠콘샵 양진평입니다. 팬텀2 비전이 2014년 1월에 국내 전파 인증을 받으면서 총 3대의 팬텀 시리즈가 이제 국내에 집한 중입니다. 각 팬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팬텀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팬텀 3가지 종류의 크기와 비행시간입니다. 크기는 보시다시피 3가지 종류가 모두 동일하며 사용하는 모터와 변속기 등의 스펙도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모두 같은 비행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텀1은 보시다시피 팬텀1은 2200mAh의 작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의 짧은 비행시간만 가지고 있고요. 팬텀2와 비전 같은 경우는 5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 재원상 최대 25분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세 가지 기체의 조종기는 전부 다 동일한 거의 비슷한 조종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조정을 위한 두 개의 조이스틱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비행 모드 변경을 위한 3단 스위치와 지능형 비행 모드, 방향 모드를 위한 3단 스위치가 좌측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반경 1km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팬텀2 같은 경우는 카메라 짐벌의 위아래 각도 조절을 위해서 조종기 뒷면에 이렇게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팬텀1 같은 경우는 카메라 짐벌 제어를 위한 레버가 뒤쪽에 없기 때문에 짐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이렇게 볼륨을 따로 장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는 뭐 뒤쪽에 요게 이제 안쪽에 볼륨이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장착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팬텀2 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짐벌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레버가 없기 때문에 앞쪽에도 레버가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짐벌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액정에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짐벌을 위아래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2 비전 같은 경우는 다른 조종기와 달리 와이파이 증폭기가 여기 장착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하기 위한 거치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팬텀2 비전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팬텀1이나 2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고프로 카메라가 달려있죠. 고프로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고프로의 경우 와이파이 거리가 최대 한 100m 정도로 거리가 조금 짧고요. 그리고 실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약 3초 정도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송이 늦게 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프로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영상 송수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별도의 영상 송수신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혀 시간적 딜레이 없이 그리고 조금 화질도 좋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 또한 고프로 와이파이에 비해서 상당히 긴 약 1km 정도, 최대 1km 정도의 영상 수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송신기라는 그 장치를 따로 또 팬텀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외부에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비행 시간이 좀 더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비전 같은 경우는 이 와이파이 증폭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 송수신 장치를 장착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포함된 와이파이 수신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 300m까지 지연시간 거의 없이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둘 다 지원을 하고요.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갤럭시 탭 같은 이런 태블릿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모니터는 AV 입력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다른 모니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비전에서 전송해주는 실시간 영상은 640x480과 320x240 두 가지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640x480으로 할 때는 15fps의 약간 좀 뚝뚝 끊기는 그런 감으로 영상이 전송이 되고 320x240으로는 30fps의 조금 부드러운 영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 지원이 완전히 실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 0.5초 정도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짐벌에는 팬텀1과 팬텀2에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 짐벌을 외부에 별도로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팬텀1이나 2에 장착하는 카메라 짐벌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은 브러쉬리스 짐벌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러쉬리스 짐벌 같은 경우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이 모터에는 무슨 기어라든가 이런 감속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보면 전혀 지연시간 없이 딜레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하고 잠시 기다리면 짐벌이 세팅을 잡습니다. 됐네요. 자, 짐벌이 일단 세팅을 잡고 나면은 보통 이런 데 사용하는 브러쉬리스 짐벌은 이축 짐벌입니다. 이축 짐벌 같은 경우는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더라도 수평을 유지를 하고요. 아주 부드럽게 수평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체가 앞뒤로 흔들리더라도 마찬가지로 수평을 유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앞뒤 좌우 양쪽 이축으로 방향을 수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기체가 이렇게 아무 방향으로 공중에서 흔들리더라도 영상은 항상 올바른 수평을 유지를 하면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브러쉬리스 짐벌의 특성상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빠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체가 위에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더라도 항상 화면은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빼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카메라는 마찬가지로 카메라 짐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평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원을 연결한 상태고요. 자, 비전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짐벌은 일축 짐벌이기 때문에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수평을 잡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체가 좌우로 흔들려도 카메라는 그냥 기체에 붙어있다 뿐이지 수평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체가 앞뒤로 흔들릴 때는 이렇게 짐벌이 움직이면서 수평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짐벌이 움직일 때 끼익끼익 하는 기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어 방식으로 짐벌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가 좀 빨리 흔들린다면 짐벌이 그만큼의 반응 속도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보면은 기체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영상도 수평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영상도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전혀 짐벌이 수평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반드시 후보정을 해가지고 영상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짐벌의 성능은 짐벌 자체의 성능만 놓고 보자면은 비전과 비전이 아닌 이제 팬텀 1, 2에 달리는 이런 브러쉬리스 짐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펙 차이도 많이 나고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M 컨트롤러입니다. 자, 팬텀 1에는 나자 V1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나자 M V1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팬텀 2와 팬텀 비전 같은 경우는 나자 M V2라는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자 M과 나자 V2, 나자 M V2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서로 나자 M V2가 당연히 최근에 나온 컨트롤러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나자 M에다가 펌웨어 업그레이드만 하게 되면은 나자 M V2와 완전히 동일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왜 V2를 사용을 하고 V2가 V1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V2 같은 경우는 V1에는 없는 PMU라는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PMU는 기본적으로 OSD라든가 아니면 영상 송신기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꽂을 수 있는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라고 하는 그런 단자인데요. 그 캔버스가 있기 때문에 IOSD라고 하는 화면상에 모니터 화면상에 기체의 위치, 기체의 고도, 뭐 배터리 잔량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글자로 나타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추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추가를 할 수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자 V1에도 마찬가지로 PMU라는 그 장치만 하나 그냥 추가를 해서 달게 되면은 나자 V2와 동일하게 O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의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팬텀 1에 PMU를 추가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팬텀 2나 아니면 비전에 들어가는 나자 V2 컨트롤러와 동일해지게 되고요. 결국 세 가지 팬텀 모두 같은 비행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비행을 할 때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종 모두 다 안에 GPS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S를 이용해서 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더라도 기체가 이렇게 바람에 떠밀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가만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GPS 홀드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종기로 조종을 하다가 조종기의 신호 범위가 약 1km 정도 됩니다. 반경 1km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노콘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이 더 이상 안 되게 돼요.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될 때 fail safe라는 기능이 동작을 해서 기체가 자동으로 처음에 이륙했던 장소로 날아와서 착륙하고 시동까지 꺼지는 그런 기능도 세 가지 기종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조준기에 보면은 위에 상단에 스위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왼쪽 스위치가 지능형 방향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방향 모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기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던 간에 바라보고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앞으로 당기면은 무조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또는 밀면은 무조건 내가 있는 데서 멀어질 수 있는 이런 홈 고정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코스 고정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팬텀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팬텀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20분 정도의 20분 정도의 긴 비행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요 팬텀2 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알맞겠습니다. 아니면 요 팬텀2 비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외장형 모니터 같은 것이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간편하게 항공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비전 같은 경우는 이 짐벌의 성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보면 반드시 흔들림을 후보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 흔들림에 대한 후보정 없이 비행 시간도 길고 그리고 촬영 품질도 좋은 것을 고려를 하고 싶다면 팬텀2를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 무게 때문에 비전보다는 비행시간은 조금 짧지만은 그래도 10분 이상 긴 비행이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영상 송수신 장치를 사용한다면은 카메라 화면을 전혀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짐벌의 성능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시 비전에 비해서 훨씬 흔들림 없는 화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모니터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7인치 정도의 작은 모니터에서부터 한 30인치 정도 되는 큰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2나 팬텀 비지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를 한다면은 팬텀1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팬텀1 같은 경우는 팬텀2보다 한 25만원 정도 저렴하면서도 팬텀2와 같은 이런 브루시리스 짐벌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녹화를 해보면은 팬텀2와 아주 동일한 아주 고화질의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런 품질의 영상을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카메라를 장착을 했을 때 기본 비행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상당히 짧은 편인데 그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에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개조할 수 있는 베이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을 하게 된다면 팬텀1의 단점이었던 비행시간도 커버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팬텀2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팬텀1을 사용하는 이유는 팬텀2와 비전 같은 경우는 팬텀2 비전 같은 경우는 요 여분의 배터리 한 개당 금액이 한 23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대신에 팬텀1 같은 경우는 팬텀1 배터리 한 개가 한 3만원 정도 치입니다. 약간 더 비싼 것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3만원 안팎으로 배터리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팬텀1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팬텀을 선택하시건 저희 펠콘샷과 함께 하신다면은 상당히 원활한 비행과 멋진 항공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펠콘샷의 양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